최악의 맛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최악의 맛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주항공입니다. 그러니까 제주항공이 이제 급락했다가 또 주후반에는 급등했다가 굉장히 불안전한 흐름을 보였는데 항공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항공주는 원가가 어디에 연동된다? 네, 유가입니다. 유가. 항공유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비행기를 한번 띄우는데 엄청난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항공주가 이제 급락을 했다가 이번 주에 국제유가가 살짝 꺾이면서 또 반등했다가 정신없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유가는 관련된 이제 항공업체 직접적인 실적 영향을 끼친다라는 부분을 알고 가시면 이번에 좋을 것 같아요. 유류비가 항공사 운영비의 보통 25%를 차지합니다.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전체 비용의 4분의 1이 다 유류비예요. 그만큼 연동성이 높아요. 유가가 하락하면 항공주의 이익 개선 기대감, 유가가 상승하면 이익 둔화 우려감, 이 부분이 같이 부각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여행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유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건 당연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여행을 꺼리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다른 나라 화폐도 대부분 원화 대비해서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지면 해외를 가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일부 국가가 화폐 가치가 급락하면서 그 나라로 뭐 여행 가시는 이런 분들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라는 게 여행 심리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워낙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행을 가고자 하는 심리가 좀 위축이 되죠. 물론 오미크론 때문에 가기 힘들기도 하지만 환율 상승도 여행 심리를 위축시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항공주에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반대로 환율이 안정이 되고 하락하면 항공주에는 좋죠. 그래서 환율, 유가 이 두 가지가 항공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네, 기억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주항공은 좀 모멘텀이 있는 게 2월 달에 LCC 최초로 화물 전용기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직격탄을 그 LCC 저가항공업체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 더 크게 맞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여객수가 줄어들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에 대한 수요로 이걸 만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여객기를 뜯어서 화물기로 교체하거나 화물 전용기를 도입하거나 이래서 이제 그 여객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만회시켜요. 대한항공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근데 LCC, 제주항공이나 뭐 이런 LCC 같은 경우에는 여객 수요를 화물 수요로 딱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제주항공이 LCC 최초로 화물 전용기를 도입한다는 거죠. LCC 업체 내에서는 조금 더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LCC 업체보다는 조금 더 강한 펀더멘털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괜찮게 유입이 됐는데 이게 이제 지속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도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가, 환율. 그래서 이번 주에는 유가,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가 주후반에 살짝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 더 꺾인다라고 한다면 항공주가 여기서 다시 반발 매수를 좀 더 일으킬 수 있고 근데 국제유가라든지 원달러 환율이 꺾이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간다면 항공주는 크게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유가와 환율에 대한 연동성이 엄청 강하게 나타날 것 같으니까 항공주를 만약에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면 철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나 환율이 급락하면서 항공주가 일단 급등을 보이면 기본적으로 단기 매도를 하시고 밑에서 다시 사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항공주는 트레이딩 매매가 유리하지 바이 홀딩,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속 가져가는 전략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여행주도 마찬가지. 이번 주 모두 투어 보시면 막 급락했다 급등했다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는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지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